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영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과학기술이 융합발전하여 인류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에 기반한 진화를 특징으로 한다는데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그의 삶과 철학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김정호 교수. 차세대 인재 양성은 물론 일반인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공감과 이해와 개인, 기업, 국가의 미래 계획을 돕고 있는 그의 과학기술자의 삶은 어떤지 들어볼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답에 앞서서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차 파동이 다시 올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4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대담을 통해서 그런 저의 생각을 여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카이스트의 네.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네. 연구하고 교육하는 거 말고도 네.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카이스트 글로벌 전략 연구소 네. 하고 또 과학기술 전략 센터장을 겸하고 계세요. 네. 그게 각각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지 그걸 좀 일단 좀 설명 좀 듣고 싶네요. 네. 제가 이제 그동안 한 30년 동안 연구와 교육에 쭉 매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이스트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우리 과학 기술이 외국을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미래를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고요. 특히 과학기술이 전 세계 사회, 정치, 경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입장에서 더 이상 외국의 어떤 연구 정책이나 방향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 주도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싱크탱크로서 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하는 글로벌 전략 연구소를 세우게 되고 제가 초대 연구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전 세계 과학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설득해가는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센터는 또 이제 예, 그 연구소에 네 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과학기술 전략을 제가 또 담당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맡게 됐습니다. 소장님도 하시면서 또 부분적으로 센터장도 하시고 바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는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전 세계 100년 이상씩 된 브루킹스 연구소라든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지금 공동 워크샵도 추진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판단해서 네. 이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생성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펀드는 이제 카이스트나 아니면 또 국가에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면 더 이제 커지겠지만, 근데 시작할 때 시작한 지 벌써 별로 안 됐는데 네. 제가 보니까 네. 아주 중요한 포럼 두 개를 벌써 소화하셨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뭐더라 제가 조사한 게 6월 24일 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 부상에 따른 교육의 미래 전망하고 네. 4월 22일 날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 네.
근데 그 멤버들 참석한 네. 그 멤버들도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고 그렇습니다.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었고 네.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굉장히 궁금해요. 물론 뭐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면 되는데 네. 교수님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연구소 처음 시작할 때는 박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시작했습니다. 2월 말에 사무실도 없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강력한 추진으로 밀어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었는데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학교 자체의 예산, 정부의 예산, 그 다음에 독지가의 지원 예산 이렇게 해서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살림이 나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비전과 꿈만 갖고 지금 한 6개월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다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한번 세계적인 오피니언 리더로서 정책을 제시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두 개의 포럼이 있었고 지금 또 하나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럼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각국이 자국 이해만 따지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의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다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 되는데 각자 도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논의해서 같이 협력 방안을 맞아 보자고 해서 제가 전 세계 제일 유명하신 분들, 연구소 소장이나 대학교 총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리더십을 존중해 주시고 100년 이상 된 미국의 대표적인 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월드 이코노믹 포럼, 기업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IBM과 같은 회사들이 참여했었고요. 대학으로 보면 하버드, 스탠포드, 테크니온, 이스라엘 총장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국제적으로 협력하자는 게 첫 번째 주제였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사회적인 변화에 가장 큰 게 코로나 이후에 교육혁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교실이 과연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가. 지금 교실의 모습이라든가 학교의 모습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군 부대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효율적인 표준화된 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특히 온라인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그 교실과 학교의 모습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국제 포럼을 했고요.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미네르바 스쿨, 무크 등 세계적인 온라인 교육의 리더들이 또 아프리카, 유럽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맺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의 변화 자체의 방향도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제시하자 그런 목적으로 포럼을 했고 저희도 감동적일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9월 초에는 세 번째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의료혁명이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4차 산업혁명 다음에 5차 산업혁명은 의료 분야에서 올 것으로 봅니다. 백신의 개발이라든가 치료제의 개발 또는 제가 농담삼아도 드리는 사람들한테 들리는 말을 하지만은 불로초를 개발하지 않을까.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이 탄생할 수도 있고 또는 200년, 300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료혁명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를 가지고 3차 포럼이 9월 9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산업이라든가 경제 계속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또는 여섯 번째는 기후 문제 환경 문제까지 계속 국제적인 리딩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카이스트나 저희가 잘하는 게 빠르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의 싱크탱크나 대학들도 이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지만 저희는 속도전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 6개, 7개 시리즈를 통해서 세계적인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자 하는 게 제가 글로벌 전략연구소 소장으로 1년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되게 만족스럽고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컬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피니언 리더로서도 저희가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물 가지고 이제 과학기술 정책, 카이스트의 인력 양성, 또 카이스트의 다음 50년을 설계하고자 하는 게 제가 맡은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마침 그런 분들을 네. 이렇게 직접 한 자리에 네. 초대해서 네.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이 네. 엄청나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이 언택,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네.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그 직접 오프라인을 하는 것하고 다를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보시니까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 더 많습니다. 가령 외국의 유명한 한 분을 이제 초빙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뭐 2박 3일이나 3박 4일 일정을 내야 되기도 하고요. 비용도 많이 듭니다. 또 그분들이 이제 여행을 했을 때 갖는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위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침 시간에 맞춰서 포럼을 하면 미국의 저녁 시간, 유럽의 새벽 시간인데 이분들이 다 집에서도 들어오고 새벽에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대부분 다 응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회 포럼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지금 그 청중들도 그 랜선으로 들어와서 화면에서 직접 토론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이런 아주 세계적 유명한 분들 초대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저희가 모신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문의 이메일을 통해서 감동, 눈물이 뚫뚫 흘러지는 감동적인 이메일을 보내면 대부분 다 예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또 뉴노멀이 되는데 제가 행사를 진행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온라인이라는 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으로서 또 연구자로서 네. 또 국제적인 이런 그 포럼의 주관자로서 네. 아유 정말 그 하실 일이 너무나 많으신데 네. 일단 기본은 네. 카이스트의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그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에 네. 거기서 반도체 이렇게 설계를 하셨나요? 네, 그걸 좀 하시다가 네. 이제 카이스트로 오셨는데 네. 카이스트 오셔서는 주로 이제 인공지능 분야를 네. 해요. 뭐 연관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네. 그렇게 전환된 계기가 좀 있나요? 예, 저 자신이 성격이 좀 항상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을 다닐 때 도서관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학생이 화장실 간 사이에 뭘 공부하나 궁금해해요. 그래가지고 그 오열람실인가 뭐 이런 데인데 그러면 그 다음날 서점 가서 그 책을 사서 제가 막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전공 필수 과목만 저희 학과에서 듣고 나머지는 뭐 전산학과, 수학과, 물리과 굉장히 다양하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유학을 갔을 경우에는 물리학에 가까운 분야를 했습니다. 물리학 중에서도 빛의 속도에 가까운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측정하는 일을 이런 걸 했었는데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즈음에 생각해 보니까 제 성격이 산업체하고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이처지나 뭐 이런 데 논문을 쓸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공학 분야, 학문 분야가 어딘가 했을 때 제가 반도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보면 25년 전에 가까운데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그랬을 때 한국에서 가장 반도체로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중에서도 메모리라고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조금 일찍 그걸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전공도 아니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메모리 설계팀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저를 이제 스카우팅했던 분이 진대재 장관님이시고 그랬습니다. 그분 지금 그때 같이 옆 부서에 있었던 분이 지금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반도체 백그라운드가 없었는데도 반도체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반도체 성능이 미래에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적인 난관이 있는가를 그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오래 있지는 못하고 네.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또 저를 초빙해서 제가 지원해서 대전 카이스트로 오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카이스트에 오면서부터는 완전히 반도체 연구로 돌아섰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를 꾸준히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20년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계속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기업들하고도 같이 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따가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하고 아주 이상한 구조, 아주 진짜 성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반도체 구조를 공동으로 연구를 하게 됐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근데 그 당시에 그 대부분의 반도체 메모리 업계의 패러다임은 반도체는 가격이 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반도체는 1불이나 뭐 10불 단위인데 지금 그때 지금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 상품화된 거는 반도체 하나가 뭐 1000불, 그 모듈 하나가 1000만 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발상을 항상 다르게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연구를 시작하고 초기에 개념을 저희 연구실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HBM이라는 반도체 모듈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개발하면서 이게 어디 쓰일까 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하이닉스하고 또 협력하는 기업이 AMD하고 엔비디아라는 업체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제이슨 황이 CEO고 지금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빨리 오르고 있는 두 개가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인데 다 저희 졸업생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역사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알파고가 터집니다. 그러고 제가 거의 전공을 인공지능으로 바꿨고요. 요즘은 거의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인지 뭐 반도체 전문가인지 제가 아주 회색 지대에 있고요. 이쪽 분야에 가서는 반도체 전문가인 척하고 이쪽 지역에 와서는 인공지능 전문가인 척합니다. 그런데 처음 인공지능 시작할 때는 반도체 분야하고 용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용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제가 한 3년을 고생했습니다. 3년을 고생하고 나니까 이제 귀에 단어가 들어오고 시작하고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뭘 연구하는지도 알게 되고 대화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반도체 하시는 분들하고도 모든 대화를 할 수 있고 제가 원래 또 박사학위는 물리학에 가까우니까 다양한 분야 분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리더십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반도체 설계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도체 설계를 최고 전문가들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최고 전문가들 또는 현장에서 10년, 20년 있는 분들이 하는데 그걸 인공지능으로 해보고 있어요. 간단한 설계는 인공지능이 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학자도 없어지는 시대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반도체를 하다가 인공지능 시대까지 네. 와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 행세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길을 갖고 왔고요. 제가 이제 정년 퇴임이 한 5년 남았는데 앞으로는 계속 인공지능 하려고 그러고요. 은퇴 후에는 인문학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래서 저도 유발 하라리 같은 인물이 돼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언뜻든 그 의문인데 네. 인공지능에 네. 쓰이는 네. 반도체는 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가격이 비싼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질문이 날카로우신데요. 자,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꼭 강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움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되도록 쉬운 용어로 지금의 인공지능은 과거하고 좀 다릅니다. 과거의 인공지능은 어떻게 동작하냐를 인간이 판단을 해서 그걸 수학이나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뇌를 굉장히 이해하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그런 거 다 안 따지고요. 데이터만 있으면 데이터를 갖고 컴퓨터를 학습하면 인공지능이 컴퓨터 인간보다 똑똑해진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파고가 바둑을 배울 때 인간하고 두면서 배우지만 요즘은 자기네끼리 바둑을 둡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상관없이 데이터만 있으면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블랙박스처럼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인공지능이 공부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지금 잘 된 이유는 최근에 특히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사실은 컴퓨터의 힘입니다. 1초에 수백 조 번씩 계산을 하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대량을 하는데 그 컴퓨터 내에 GPU와 D램이라는 소자가 또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설적이게 메모리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계산을 계속하면서 메모리에 기억시키고 가지고 오는 이게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의 문제에서 출발하는데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반도체는 지금의 컴퓨터 구조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해서 프로세서, GPU라고 하는 프로세서와 D램이 분리돼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메모리는 자기 테이프라든가 CD라든가 DVD 매체가 계속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D램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D램 성능이 좌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계산을 하고 인공지능이 그 결과를 메모리에 놓고 다시 갖고 오는 이 작업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는데 그걸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면 계산 기능하고 메모리 기능을 하나에 집어넣을까 하는 그런 연구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뉴로모픽 칩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희 연구실은 그거를 아예 합치는 것보다 공존하되 고층 빌딩처럼 한층 한층 쌓자. 그래서 최대한 엘리베이터처럼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 받고자 하는 구조로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거를 HBM이라고 하고 기존의 반도체는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옆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건데 이게 한계에 부딪혀서 아예 고층 빌딩처럼 주상복합을 짓자고 하는 게 제 10년 전부터 주장이고요. 그걸 제가 킴의 법칙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의 혁신은 또 인공지능 반도체가 올게 될 것 같고요.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계속 발전하면 나중에 우리 스마트폰 내부에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우리 뇌 속에 인공지능 반도체를 넣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하고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데이터 센터라는 데 두고 거기서 강력한 인공지능을 계산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보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의 마이크로소프트에 종속되고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계산과 데이터를 내 자신에 갖고 싶어해요. 우리 머릿속에 넣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어떤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대표적으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리 인간의 싸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키는 데이터의 권리, 반도체 성능을 누가 컨트롤하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꼭 반도체 산업을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강의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이 컴퓨터하고 네. 그 컴퓨터와 연결돼서 움직이는 알고리즘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중에서도 그 컴퓨터에 돼 있는 반도체가 그 성능을 좌우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우리 머리가 한 30W면 동작한다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30W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컴퓨터는 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써요. 네. 그래서 너무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전기를 줄이는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우리 핸드폰이나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때 배터리로 구동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너무 전기를 많이 써서 발전소를 옆에 지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반도체 혁신을 통해서 우리 체온 정도를 갖고 인공지능을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또 다른 시대의 변화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연구실은 네. 이렇게 협력을 네.
굉장히 중요시하고 열심히 하는 걸로 네. 유명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산학협력인데 네. 지금도 여전히 뭐 산학협력을 잘 하실 거고 예. 산학협력이야말로 대학이 살 길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다는데 예. 간단하게 예. 중요성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공학 분야로 추려서 말씀드리고 이학 분야는 또 다른 저는 이제 연구의 이제 스마일 커브를 얘기를 하는데 아주 원천적인 연구 또는 아예 산학협력을 통해서 상품화하는 어지중간한 중간 연구는 우리 피해야 된다 이렇게 교수님들 승진을 위해서 논문 쓰고 이런 거 그만하자 이런 생각인데 그 원천 연구는 그야말로 호기심 인류에 대한 사랑 한 분야에 진짜 배고프고 연구비가 없더라도 30년 할 수 있는 그런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축으로 공학 분야는 저는 이제 산업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을 때 논문을 보면 보통 그게 10년이나 지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학협력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체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우리한테 질문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한테는 연구비도 받고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협력은 그 특히 기업체는 생존을 위해서 주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살아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아탑에 갇혀서 자기만의 주어진 문제보다는 기업을 통해서 교류하면서 주제를 찾고 해결책을 찾고 그것이 실제 기업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국내 기업일 수도 있고 해외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전공 간에 네. 벽이 다 이제 없어지고 네. 네. 교수님 연구실하고 연구하는 분야는 다른 전공하고 네. 학제 간에 네. 서로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또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건 시대 흐름인지 아니면은 교수님이 앞서서 그렇게 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지 네. 뭐 개인적인 성격과 시대의 흐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그 대부분의 그 혁신과 창작이 다 협업 활동에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그 현대자동차 제너시스라는 차가 있습니다. 초창기 설계를 저희 연구실하고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그 독특한 경험인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또 설명하면 오늘 한 시간 강의가 돼야 돼서 현대 자동차가 왜 저를 찾아왔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안이 사실은 요즘은 자동차 모습이 겉보기는 자동차지만 사실은 컴퓨터고요. 거기에 바퀴만 네 개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컴퓨터 자동차를 보면 사실은 철강 제품이 아니라 요즘은 반도체 제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라는 게 여러 가지 전자파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도체가 동작하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참여를 했었고요. 어떻게 하면 자동차가 전기적으로 안정이 될까? 그 초창기 첫 프로젝트가 제너시스였고요. 소나타 하이브리드 저희가 같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너무 자세한 내용은 이제 기업 비밀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동차라는 것과 하고 반도체가 결합된 제품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 우리 학생이 테슬라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잡 오퍼를 바로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안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들어가고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도 알아야 되고 반도체도 알아야 되고 컴퓨터도 알아야 되고 자동차의 구동 장치도 알아야 되고요.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이 소프트웨어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다섯, 여섯 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한 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만 시간의 법칙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분야의 기둥을 뚫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3년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기둥은 한 세 개 정도 뚫어야 저희 분야 같으면 반도체, 인공지능, 자동차까지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기둥을 세 개를 박을 정도로 오랫동안 거기를 하려면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청열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지만 귀를 열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미래형 인간의 모습이, 인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그렇게 길러졌는데, 이제 원동력은 저는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자동차가 궁금하고, 인공지능이 궁금하고, 반도체가 궁금하고, 요즘 이제 코로나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제 협력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 뭐 네. 너무나 잘 네. 이해가 되니까 산학 협력, 네. 학제 간의 협력, 네. 전공 간의 네. 그다음에 국제 간의도 협력 이런 모든 협력들이 이제 네. 기술을 네. 개발시키는 원동력이 되는데 네. 이제 홀로 기술을 독점하는 시대는 이제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하나를 만들려면 수십조 원이 투자돼야 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협동해야 프로덕트가 나오게 됩니다. 혼자 어떤 프로덕트 하나를 개발한다 그러면 실험실에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게 이제 작은 비용으로 충분한 수율을 갖고 대량 생산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게 또 시장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협동은 꼭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또 그런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자세를 좀 바꾸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 중국 혼자만 잘 방어한다고 미국이 잘한다고 네.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지구내 다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그렇습니다. 중에서 예. 서로 협력해서 방어하고 예. 그게 이제 물류체계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국제적으로 돼 있고 생산도 협업으로 돼 있고 또 데이터 자체가 또 국제적으로 다 연결돼서 모아질 뿐입니다. 모아지기 때문에 또 AI가 가능하고요. 전 세계 어느 시대보다도 더 연결된 사회가 돼버렸던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참 인명피해도 많고 참 힘들게 우리를 하고 있지만 네. 또 그런 걸 반성할 기회도 좀 주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너무 그 교수님 근황을 여쭤보다가 시간이 참 많이 지나갔네요. 근데. 제가 너무 강의식으로 많은 얘기를 드려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살아온 얘기 잠깐만 네. 공부한 얘기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네. 전기공학과를 네. 학부 졸업하시고 대학원도 졸업하시고 네. 그러고서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네. 뭐 유학의 동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간단하게 좀 예. 듣고 싶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기심과 의욕이 넘쳐났었는데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커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석유가 고갈되고 그래서 인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래서 지금 요즘 말하는 핵융합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플라즈마 연구실이라는 데를 했었고요. 그런데 또 우연히 기회가 돼서 국비 유학생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때는 뭐 꼭 설계를 했다기보다는 유학 가니까 그 대학에서 가장 잘 되는 분야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핵융합에도 관심을 갖고 양자역학에 그렇게 관심이 높았습니다. 물리학에. 그리고 양자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과 과목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고요. 지금 다시 그 시간으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을 했을 텐데 그걸 저한테 이제 영향을 미친 분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 제일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femtosecond laser라고 빛이 정지된 우리가 빛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전파가 돼 갑니다. 그렇지만 femtosecond이라는 시간은 거의 빛도 머리카락 하나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원자 수준에 갇혀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 연구가 재밌어서 그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했고 작년에 2018년도에 그 지도교수님이 저를 지도했던 지도교수님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귀국해서는 반도체를 하고 지금은 인공지능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네. 교수님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빠르고 또 이렇게 변화, 네. 적응도 빠르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단점이 하나는
혼자 어떤 기존의 학문책에 저를 몰입하지 않고 이건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골똘한 생각을 도서관에 하다가 수업도 많이 빼먹고요. 제가 대학교 때 혼자 교과서를 하나 쓰겠다고 도서관에 파묻혀 지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학점은 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막 하니까 내가 전문이 뭐지 이렇게 하는 경쟁력이 없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하나의 체인으로 엮어지니까 세상이 이제 밝게 보이고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이 네. 제라르 모르 교수님이신 거죠? 네. 그 교수님과 만남. 네. 그래서 거기서 또 특별한 네. 이제 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얘기도 좀 예. 에피소드 같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학 가서 이제 반도체 분야를 시작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펨토세컨 레이저라는 분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짧은 시간 물리적으로 정지된 현상을 볼 수 있는 분야로 이미 대가가 돼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 보통 사람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빛도 정지된 딱 완전히 정지된 그래서 제가 그분 연구 밑에서 연구를 하면서 빛이 흘러가는 모습 우리 눈은 반사된 정지된 화면을 눈으로 보는 거고 뭐 영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1초에 60번 정도인데 그 우리 눈으로 잘 보질 못하는데 저는 빛이 흘러가는 거를 영화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제가 대단한 연구를 한 것 같은데 빛이 이렇게 공간을 흘러가고 반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물체를 투과하고 이런 과정을 다 영화로 찍었어요. 예, 네, 그런데 가능한 거 예, 했죠. 그런데 그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센서가 필요한데 그거 이제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도체를 제가 또 아이디어를 내갖고 만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필름 반도체 필름과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물리도 이해하고 반도체도 이해하면서 그렇게 했죠. 근데 근데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런 분야를 처음 개척한 거는 제가 학생 때보다 한 15년 전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 학생하고 같이 노벨상을 받았고 저는 이제 노벨상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빛이 전파돼가는 거를 이제 영화로 찍는 연구를 했는데 처음 카이스트 와서도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엑스레이를 대체해보겠다 이랬는데 그 빛 중에서도 제가 다룬 빛이 테라헬스라는 빛인데 그게 너무 물에 흡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많이 안 가고 우리 인체에 쏘였더니 피부 1mm도 못 투과해요. 그래서 이게 사이언스로는 제가 재미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씩 들고 있는 공학으로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쉽게 그 분야를 이제 손을 접게 됐는데 그렇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빛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 공간이든 반도체 내에서든 어느 분야에서 흘러가는 모습을 영화처럼 찍을 수 있었다라는 거는 제가 행운이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실생활에 네. 적응할 수 있던 기계나 장치를 만들지는 아직은 어렵군요. 네. 하나 만든다라면은 제가 카이스트도 만들었는데 요즘 비용으로 한 10억 원은 들 것 같습니다. 큰 거대한 실험실에서 하니까 이게 그 손 안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간다든가 컴퓨터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싸고 크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노벨상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 우리나라는 네.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뭐 네. 그런 고민을 좀 해보는데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네,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분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부로 이렇게 연구를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저희 표현으로는 추종 연구입니다. 추종. 추격 연구죠. 이미 개념이라든가 첫 번째 결과는 나와 있고 그거를 이제 더 개선하거나 거 들어가서 그 원인을 찾거나 뭐 이런 연구입니다. 근데 노벨상이라는 것 자체는 처음 누가 했느냐 그거 한 가지 하고 그것이 인류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뭐 두 가지의 고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류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거는 좀 운의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새로운 연구를 창의적으로 해도 그게 그 이후에 어떤 연구 결과가 어떻게 산업화되고 인류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가는 사실 그 시점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선결 조건이 세상에서 없는 새로운 현상이든 물리든 이론이든 발견이 이게 처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호기심이라는 원동력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꾸준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국가 연구 시스템이 되게 단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세상이 안 한 처음을 하려면 용기도 있어야 되고 외로움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인정을 못하는 과정이 10년에서 30년, 저런 연구 왜 하지? 저거 안 될 연구인데, 아니면 저게 전혀 이론에 맞지 않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승진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려면 기존 학회의 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문 냈을 때 떨어지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창의적인, 독창적인 연구를 대부분 아마 저희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는 우리 국가 시스템, 또 하나는 우리 교육 자체가 주입식 교육, 기존의 권위를 항상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깨지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노벨상이 당분간 나오기 어렵지 않느냐. 우리는 좀 패스트 팔로우라고 해서 항상 개선하고 잘 만드는 거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노벨상이라는 면에서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단기에 압축해서 성장을 하려고 발버둥 쳐왔고, 네. 또 교육도 그렇고 여유가 좀 없었죠. 네. 이제 조금 달라질 때가 된 것 같아요. 달라진 것 됐습니다. 이제 그 추종 연구는 중국이라든가 이미 잘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적으로. 그래서 어지중간 한 것보다는 확실한 산업화 연구나 돈 되는 연구나 아니면 창의적인 연구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됐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학생들을 이제 미래 세대를 이끌 참 중요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네. 또 이렇게 수많은 연구, 우리 또 우리 실생활로 굉장히 편리하게 네. 하는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네.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네. 근데 어느 때 연구자로서 또 학자로서 네.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네. 경험담을 좀 아니면 또 그런 느낌을 가졌던 순간을 한번 네. 두 순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낮 시간에는 아무래도 회의도 많고 이메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발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전에는 책상 앞에 엎드려서 낮잠이라도 30분 자면 머리가 딱 맑아지고 굉장히 집중할 수 있었는데 지금 조금 어려워요. 요즘에는 잠도 잘 못 자요.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래도 가장 제가 확보하려고 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이제 그날 이제 스케줄에 따릅니다만 새벽 3시나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를 다 냅니다. 그 시간을 굉장히 아끼고요. 어떤 때는 이제 그 아이디어가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은 이제 새로운 분야와 계속 융합하거나 새로운 발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샤워도 거의 끝을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샤워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스마트폰에 막 기록하고 또 한 서너 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 이 정도면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시리얼 먹고 출근하다 보면 집에서 학교 사무실까지 차가 한 10분이 되는데요. 어떤 때는 운전하다가 생각이 쏟아져요. 그 서너 번을 중간에 도룡동에서 학교까지 그 중간에 뭐 박물관도 있고 어디도 있으면 중간중간에 맥도날드도 있고 중간중간에 차를 세우고 메모하고 그것도 잊어버리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하나고요. 몰입하는 순간이? 예.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시간은 이제 개인적인 거, 가족 뭐 이런 거 빼놓고 행복한 시간은 학생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저한테 전달할 때, 저를 가르칠 때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학생이 내가 생각 못한 거를 예, 제가 알고 싶고 궁금한 거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이제 방향만 제시할 뿐이고 답을 못 찾고 있는데 학생이 찾아줄 때 보통 그때가 학생들이 박사 1년 차 정도 될 때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연구실에 학생이 한 20명 됩니다. 그래서 20명이 제 스승인 거예요. 근데 졸업할 때까지는 한 번은 히트를 치더라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근데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두 번 제가 저렇게까지 발전했네. 저런 생각을 했네. 맞아 적어야 하고 할 때가 아주 가장 재밌습니다. 제자들을 네.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을 뽑을 때 학점보다는 운동 잘하고 잘 놀고 잘 웃고 예, 예 그런 사회성이 좋고 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학생이 아이디어를 내고 결과를 내 조금 어떤 학생은 먼저 내기도 하고 나중에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꾸준하게 네. 교수님께서 칼럼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살펴보니까 2017년부터 네. 어느 언론에 벌써니까 3년 뭐 넘어가고 있는데 네.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주제는 되게 인공지능 맞습니다. AI에 관련된 예. 거예요. 네. 아, 어떻게 그런 칼럼을 쓰게 됐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학과에서나 학교에서나 이제 시니어 교수가 되고 또 연구력도 좀 떨어지는 면도 있고 또 제 역할을 조금 이제 조금씩 다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일찍부터 생각을 하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생각을 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산업, 경제가 다 영향을 미치는데 리더가 좀 없더라고요. 그리고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통해서 인터넷 매체나 신문을 통해서 생각을 퍼뜨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글을 쓰면서 제 생각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여 개 정도 썼는데 처음보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또 국가적으로도 AI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많은 정책과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보람, 제가 많은 학생들 또는 기업체의 생각을 바꿔서 기술 발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교육, 인재, 산업 정책도 좀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꾸준히 글을 써왔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들도 새로운 분야니까 네. 잘못 이해하면은 네. 또 사회 전반에 네.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칠 수 있고 한데 네.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네. 서비스를 하신 거네요. 근데 사실 4차 산업혁명 아직도 낯선 사람들이 많고 네. 특히 인공지능 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네. 인공지능이 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네. 어느 정도까지만 한도 끝도 없이 네. 이렇게 하면은 정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예측 가능한 네. 예. 우리 몸으로 보면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우리 몸으로 인체를 갖고 이제 많이 설명하기도 네. 합니다만 우리 두뇌가 있고 심장이 있고 또 피가 있고 손발 다리가 있고 이런데 저는 이제 빅데이터를 우리 혈액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듯이 빅데이터가 이제 산업을 데이터를 공급하고 그 데이터를 온몸으로 돌리는 그 기계 구조물을 저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게 AI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몸이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우리 두뇌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 국가, 산업, 개인의 경쟁력을 앞으로 좌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도 생각하냐면 국가의 3요소는 우리가 국토, 뭐 국민, 언어 이런 것처럼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는 거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ABC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가장 핵심적인데 결국은 그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건데 기계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그것이 인간의 대부분의 인간보다 훨씬 정확하고 똑똑하더라. 거기를 더 넘어서서 창작 활동까지 하고 글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위험성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AI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경쟁력에서 도태된다 이런 생각하에서 많은 분들한테 AI 전도사처럼 공부하자, 우리 다 교육해야 된다, 인재 길러내야 된다,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AI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나 회사나 조직이 앞으로 세상을 지배한다. 리드해간다. 리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까지는 뭐하지만 지배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과 그리고 그 미래 모습을 실현시키는데 교수님께서 기여하시는 또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게 진짜 행복합니다. 제가 전생에 나래를 구했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길러낸 인재들이나 기술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으며, 또 하나는 우리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어려운 주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가족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는 또 당연하고, 제가 이제 학생들을 한 100명을 길러낼 꿈을 갖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뭐 10년, 20년 후에 제가 80, 90 된 할아버지더라도 우연히 실리콘밸리나 또는 수원에서 만나더라도, 판교에서 만나더라도 반가에 쫓아와서 같이 설렁탕이라도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를 그래도 찾을 수 있고 그때 소주 한잔 하면서도 행복한 과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뭐 지금이라도 다 시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워낙 제자들이 참 교수님 좋아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 미래 사회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자 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을지 당부의 말씀 뭐 이런 것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이후로 세계가 급변하게 변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같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같이 개척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최근 의료 문제도 있고요.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가 있는데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함께 개척하는 그런 계기로 여러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시청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교수님 말씀에 많이 공감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나라 인공지능, 아니 뭐 세계를 리드하셨다고도 과언이 아닌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셨고, 또 이제 후속 세대들 지도하시느라고 참 공헌을 많이 하시면서 국가 발전과 세계 인류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수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고 영광스럽고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희들도 교수님 하시던 일 힘껏 응원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출연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아영의 사람과 세상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소중한 의견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느 때 연구자로서 또 학자로서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이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꼭 그날 그날 이제 스케줄에 따릅니다만 새벽 3시나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를 다 냅니다. 그 시간을 굉장히 아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시간은 이제 개인적인 거, 가족 뭐 이런 거 빼놓고 행복한 시간은 학생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저한테 전달할 때, 저를 가르칠 때 너무 재밌습니다.